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기본간으로 공부할 송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3년 정도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간호 업무를 빠르게 익히시고 적응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자 본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기본간호라고 하면은 학부 때 배운 쉬운 내용인데, 못하러 다시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일하는 간호사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간호사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으시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신다면 병원 업무 적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는 직장에서 예쁨 받는 팁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경청하셔가지고서는 그 팁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차지로 병원 간호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병원 간호 업무 흐름이라고 하면은 대 이브닝 나이트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업무가 비슷비슷하지만 몇 가지 주위에서 해야 될 업무와 그리고 더 알아주면 좋을 업무에 대해서 팁을 드릴 예정이니까 쭉 들으시면서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일반 간호사의 직무와 그리고 근무별 간호사의 세부 업무 그리고 근무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물품 관리 업무에서 물품 관리의 원칙과 그리고 물품의 구분 그리고 전산 입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때 환자 분류 체계 이용해서 많이 분류하고 계시는데요, 환자 분류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간호사의 업무 보시면요, 직접 간호 업무 저희가 행하는 업무 다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 관리 업무는 물품을 이제 인수인계하는 관리 업무이고요. 그리고 청결 유지하고 기구 물품 소독 상태 항상 유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업무 혹은 시설팀에 전산 입력해서 바로 의뢰하는 업무 적절히 대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업무에서 환자 타부서 동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수간호사에게 미리 보고하셔야 되는데요. 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보호자가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 미리 이제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 업무 하실 때 항상 안전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지침을 항상 준수하셔야 되고요. 주사침 자상 같은 거 입으셨을 때 보고 체계에 맞게 그리고 지침에 맞게 처치하신 다음에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감염 관리 업무에서 병원 감염의 종류를 이제 확인하고 파악을 하시라는 거고요. 감염 관리 지침을 항상 준수하셔가지고 기구 소독하시고 환자 격리하셨을 때 격리하셔야 되고요. 발생됐을 때는 소가농사에게 이제 보고하고 보고 체계에 맞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 업무에서 신규 직원 예비 교육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간호단위 회의와 교육 참석 그리고 병원 정책과 간호부의 지침에 적극 참여 하시라는 일반 간호사의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별 세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업무 시작 전에 시행할 공통 업무에서는 뭐 전산 등록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리스트랑 워크리스트 출력하신 다음에 물품 인계 받으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 비품, 의료 비품, CSR, 이카트 순으로 이제 거의 연차별로 연차가 낮은 간호사가 일반 비품하고 그다음에 의료 비품, CSR, 그다음에 이카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약 향정약물 같은 경우에는 공통 전체 인계하면서 인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어사인 담당 간호사한테 그 마약 향정약물 그 인계를 잘 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량 보관 위치 등을 이제 확인하면 인수인계를 받게 되시는데요. 제일 이제 출근하시면 물품 카운트 먼저 하시죠. 이제 물품 카운트 하실 때 일반 비품이나 의료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실에 여러 이제 병동 내에 병실 안에 막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카운트 하실 때 의료 비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퓨전 펌프, EKG 모니터, 뭐 오투플로메이터, 석션기, 뭐 이걸 비롯해서 카운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할때 병실 한 병동 들어가셔가지고 뭐 A부터 E까지 적절하게 A 배드에는 뭐 있는지 뭐 동그라미 표시하셔도 돼요. A에는 O2 뭐 이런 식으로, B에는 석션 바틀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가지고 카운트 하실 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서는 60개 배드, 그리고 뭐 복도에 나와 있는 거 해가지고서는 한꺼번에 카운트 하셔야지 하나 세고 또 다시 하나 세고 이러시면은 카운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병실을 스캔하신다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좀 카운트 하시는 게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약 향정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하는 절차도 까다로우니까요. 항상 인계 잘 받으시고, 인계할 때잘못 들었다 하면 한번더꼭 물어보셔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인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현황 조회해서 출력하시고, 그리고 근무자 확인하시는 업무 시작 전에 할 업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인계를 받게 되시는데요. 전체 인계 하시기 전에 오프가 길었다, 혹은 담당 환자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 워크시트 보시면서요, 미리 좀 파악하시면 환자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임 간호사가 입퇴원 환자 관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인계를 주시는데요. 대기에서 2분이 넘어갈 때 입퇴원 전입 전출 중요하죠. 지금 남아있는 환자 몇 명이고 지금 빈 병실 몇 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분이 넘어가면서 빈 병실을 거의 다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인계 내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단이 업무 계획서 내용 중에서 오늘 할 검사 거의 다 했다, 뭐 수술 뭐몇건 있었는데 수술 뭐 지금 마지막 타임 오피 한건 남았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시한 것만 인계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간호관리 업무 일지 내용에서 중환자, 그리고 요관리 환자, 그리고 VIP 환자, 낙상, 욕창 위험 환자, 그리고 시설, 물품,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전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인계 받게 되시는데요. 요즘은 개별 인계 포인트가 포커스 인계만 하십니다. 10분 내에 모든 인계를 다 마치고 퇴근을 하라는 지령이 이제 병원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인계를 주시는 선생님은 선배 간호사, 그 저는 인계를 받는데 궁금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10분 안에 인계 주시고 가시려면 그분도 힘드시고 저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가시기 전에 꼭 질문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2분이 나 있을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궁금하고 하신 거는 꼭 질문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덱스에 그 워크시트에 여러분들 이제 인계 받으시면서 기록을 하시는데요, 항상 우선순위 순으로 기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그 환자 히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요,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 퇴원 서류라든가, 그리고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가져가야 될 거, 그리고 프랩해야 되는 약품,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전에 뭐 18게이지나 이런 게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우선순으로 확인하시고요. BST에 조절이 안 돼서 2시간마다 BST 하셔야 되는 환자면 우선순위가 BST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BST 2시간마다 막 가로치셔가지고서는 챙기시는 걸로 인계 받으실 때 항상 우선순위로 인계 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별 세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데이 분인 나이트 근무 비슷하지만 주요 하는 업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15시 10분에 퇴근하시는 걸 목표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6시 50분에 출근하셔가지고 물품 인계 받으시는데, 물품 카운트는 한 번에 스캔해서 한꺼번에 좀 카운트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인계 주시는 습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인수인계 받으시는데요. 인수인계 받고 병실 순회하시면서 퇴원 교육하시면서 그날 스터디나 수술 같은 거 준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병실 정리, 그리고 환이 잘 깨끗한지, 그리고 라인 정리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체크하시게 되시고요. 병실 순회하실 때도 항상 챙겨야 될 거를 한 번에 쭉 도시면서 체크하시는 습관으로 항상 한번 갔다 또한번 가지 마시고요. 이 환자는 뭐 컴플레인이 뭐였는데 밤새 어땠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항상 포커스에 맞춰서 그 환자분에게 간호하실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침 투약하실 때 오프 장기 오프하고 오시면 환자 성함 잘 헷갈리는 경우 많으니까 항상 여러 번 중복 체크하셔가지고 환자분 성함이랑 투약 잘못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각종 검사, 수술 협진, 추가 오더가 나면서 이제 굉장히 바빠지는 시간인데요. 아침 되면 또 식이 컴플레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나왔다든가 혹은 검사여가지고 금식인데 식사가 나왔다든가 하는 경우에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잘못이 명백하면 바로 사과하신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는 인기 드는 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침부터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식이 변경 원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너무 바쁜 경우에는 잘 메모하셨다가 식이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 시간 전에 꼭 시행을 하시고요. 놓쳤다고 하면은 3, 4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전화를 받아주시니까 유선 연락하셔가지고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수술 가실 때 미리 준비 다 하셔야 되고 환자분 뭐 속옷 탈의 다 하셨는지 그리고 환자 화장실 꼭 갔다 오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추가 오더가 많이 나게 되는데 회진하면서 많이 내가 되는데 추가 오더 받으실 때도 순서대로 받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받다 하더라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업무에 중점을 주어가지고서는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거는 그렇게 급하진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되게 급하고 시간이 빨리 할수 있는 오더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고 시간이 빨리 할수 있는 오더를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해야 하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이때 이제 놓치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보고해야 되는 문제도 급한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발탈 BST 그리고 투약 물품이 오면 투약 물품 정리하고 인증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퇴원하시는 경우에 추가 퇴원 이제 차트 정리하면서 추가 퇴원 교육하고 복역 안내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데이트에 피크로 많이 바쁘게 됩니다. 검사와 수술, 그리고 뭐 회진, 그리고 추가 오더가 나기 때문에 발탈 BST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막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이트가 5시 때 벌써 발탈을 하고 가기 때문에, 너무 이르게 하면 시간 텀이 좀, 어긋나기 때문에 발탈하고 BST 시간을 꼭 맞추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수술 간호, 그리고 전실 전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가 오시면 입원 간호 시행하게 되고요. 전실 전과 하면서 병동과 병동 간에 조금 인계하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항상 인계 주실 때도, 인계 받으실 때도 정확하게 인계 받으시고요. 인계를 잘못 받아가지고 다음 주때 인계할 때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하신 거 항상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고요. 인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계할 수 있는 부분 다 인계하시고요. 플루이드 리메인까지 넘겨가지고서는 가져가시는 물품까지 깔끔하게 인계해 주셔야지 다음 주때 이브닝 때뭐 인계 못 받았다고 전화 받는다거나 그러는 경우에 또 선배 간호사가 전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환자의 뭐 캐릭터까지도 인계하실 때 정확하게 인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ICU에서 인계 받으실 때도 ICU는 뭐 병동하고서는 시스템이 조금 틀려가지고서는 뭐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막그뭐 차트나 막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계 받으실 때 정확하게 인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투약, 그리고 입원 환자 간호가 계속 되고요. 뭐, 발탈 BST, IO 하면서 IO 언버런스 하신 분도 이제 노티 하시게 되고요. 간호 기록 하시게 됩니다. 간호 기록은 이제 병원 시스템에 맞춰가지고서는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는 계속 입원 간호하시면서 인계 준비하시게 됩니다. 인계 준비는, 이제 받았던 거와 더불어서 본인이 이제 업무 때 시행한 거, 그리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계하시게 됩니다. 다음 이제 이브닝 근무를 살펴볼 텐데요. 이브닝 근무 역시, 11시 10분에 퇴근하는 걸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제 물품 인계 받으신 다음에, 투약 정리하시고 바이탈 BST 정규 투약 하시러 이제 나가시고요. 오후 이제 회진하시고 입원 환자 간호 계속 하시고요. 환자 상태 이제 노티하면서 처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경구약 투약하시면서 추가 처방을 이제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가는 검사, 늦게 가는 수술 그런 거 하시게 되고요. 라운딩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간호 기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오더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의 주요 업무죠. 검사 준비 설명 동의서, 뭐 금식 설명 이런 거 하시게 되고요. 하시면서 내일 준비할 때꼭 필요한 거 환자가 잘 어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레지던트한테 코를 해줘야 되고요.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엔표 설명 잘 됐는지에 대해서도 꼭 저기 하시고 검사 설명 미리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가 끝났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가 올라오죠. 그래서 응급 이후 환자 간호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오는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뭐 팀에는 바쁜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바쁜데 다른 팀 보는 간호사는 지금 환자가 뭐 세네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바쁩니다. 그러면은 가셔가지고서는 뭐 차트 정리나 이런 게 힘드시더라도 환자분 뭐어그 간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같이 팀 활동하셔야지 자기는 안 바쁘다고 안 도와주시고 나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사회생활 하시기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간호 업무를 하실 때 바쁜 팀이 어딘지 보셨다가 가셔가지고서 조금씩 도와주시고 하시는 업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약 준비하시면서 봉동 물품 정리, 플로리다 뭐 이런 거 채워놓고 하는 물품 정리 업무가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1시부터 23시까지는 이제 이때 또 바쁘게 되는데 오후 투약 준비하면서 바이탈 PST, IO 이제 하시고요. 밤에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사이드레일 꼭 확인하시고 낙상 위험 있는지 꼭 이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간호 기록하시면서 이제 환자 상태 보고하고 인계 준비하시면 끝나시는 업무입니다. 이브닝 업무에서는 이제 다음날 오더를 받으면서 검사 준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다음날 뭐 이제 퇴원 이런 거 설명하고 하는 업무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업무를 보시면 나이트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라운딩 도시는데요. 지금 주 컴플레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트 때 지금 배가 몹시 아파요. 그러면 그 배가 아픈 채로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그 노티 하셔가지고 배 아픈 거에 대해서 그 뭐지 처치를 시행해 주셔야 되고요. 소등하시면서 사이드레일 꼭 확인하시고 24시부터 3시까지는요, 이제 의사 처방 안난 거, 이제 추가로 처방 난거 봤고요. 그리고 뭐 차트나 카덱스 이제 확인하시면서 워크리스트, 워크시트 확인하고 시기 다음 뭐그 퇴원 차트 정리하고 투약 설명서 뭐 이런 거 출력하시는 이제 다음날 업무를 준비하는 업무가 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이때 이제 낙상 위험이 많이 높기 때문에 병실 순회하시면서 그리고 밤에 이제 열 나시거나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 순회하시면서 그런 환자가 없는지 항상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처치실 준비실 뭐 이제 청소 좀 하시고 드레싱 카트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수액 이제 믹스 하시면서 메디케이션 카트 정리하는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나이트에 제일 바쁜 시간이죠. 이제 바이탈 체크하고 나가셔가지고 아이오 혈당 뭐그 검사하시고 뭐 수액 교환하시고 그리고 바코드 출력하셔가지고서는 뭐그 샘플 할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첫 검사원단 준비하시고 간호 기록하시면서 CSR 소독물품 정리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인계 준비하셔가지고서는 인계하시는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나이트 때 주요 업무는 환자 낙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뭐 환자 상태가 나빠졌는지 그런 거잘 관찰하시는 업무 주로 이루어지고요. 다음날 뭐 검사나 수술 그리고 입퇴원 같은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이제 준비하는 업무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태까지 이제 근무별 세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일반적인 근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일반적인 것이라서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무표 작성자는 뭐 25일, 날짜는 꼭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무표를 작성하는 이제 수강사가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 부서원이 이제 전체에게 고루 배정되도록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근무 신청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근무표 작성을 위해서 신청을 이제 자제하라고 하고 20일 이전에 신청 노트에 하지만 동일 날짜인 경우에는 뭐
그 경조사라든가 교육 같은 거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근무 변경을 이제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 비슷한 간호사들끼리 연락을 하셔가지고서는 변경해줄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 수간호사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서는 근무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카운트는 인계 시작 전에도 이제 물품 카운트를 먼저 하게 되죠. 이제 간호 업무 수행 시 원활한 지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물품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칙을 보시면 청결을 유지하고 재고량을 보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절약하고 사용법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보관하기 위해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주의 관리에 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품 인계 사항을 준수하여야 되는 업무, 물품 관리 업무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의료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의료 비품, 그리고 일반 비품, 그리고 전산용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재고자산 소모성 물품에는 의약품과 진료 재료, 의료 소모품, 피복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물품 변동에서 카운트하는 수량에 대해서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이제 의료 비품이죠. 인퓨전 14개가 있고요. 피플레이터는 1개, 뭐 이런 식으로 병동에 각각 보유되어 있는 개수를 표시한 거고요. 관리 방법은 근무마다 인계하는 거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트 매니저에게 이제 의뢰한다는 건데요. 이런 장비들을 모두 주치마다 이제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눈에 병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스캔하시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비품, 휠체어, 뭐 스트레처카, 스크린 뭐 이렇게 각 근무조마다 인계하고 이 정도로 카운트하고 있다는 건데요. 카운트 수량 중요하죠.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입휠 때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때꼭 정확하게 수량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하실 때 부족하고 모자란 거는 그거 다그 듀티 때 찾으셔야 되고 다음 듀티 때까지 꼭 의뢰를 인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링고스코프터 이런 거는 이제 에무저시 카트에 많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 중앙공급실 물품인데요. 중앙공급실 물품은 대부분 그 세척실에 많이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쓰고서는 세척 이제 물로 닦았다가 CSR 소독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사용하고요. 각 근무조마다 인계를 하게 되는데 가끔씩 병동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석션 컵이라든가 혹은 키트니 배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쓰시는 경우에 그 배드 옆에 가서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환자가 퇴원했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 환자 이제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셔서 걷어왔는데 그 거기에 있다고 그냥 카운트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정확하게 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응급 비품약은 이제 응급약 다룰 때 약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에피랑 이소프틴 이렇게 해서 해서 장부를 만들어 갖고 날짜 쓰고 이름 쓰고 하셔가지고서는 카운트 하시고요. 응급 비품약 밑에 아까 말씀드린 라링고스코피나 응급시에 CPRC에 사용하는 이 비품에 대해서도 쭉 나열해서 한꺼번에 카운트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무저시 카트는 한번 열어보기만 하면은 카운트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유효기간을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하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계속 그거 발견 못하고 보관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공급실 물품인데요. 중앙공급실 이어 게스 팀 소독 의뢰 내려가지고서는 소독을 받으시는데요. 소독을 의뢰를 해서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델리버리 해주셔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에 맞게 입력하셔가지고 하시고요. 뭐 EMR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로그인만 하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청구하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환자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제 병원이 대입 때 환자 분류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분류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끝부분에 이제 넣어놨는데요. 환자 분류는 이제 환자
개개인의 중증도를 파악해서요, 간호 수가와 인력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 이제 2005년에 일반 병동 환자 분류 도구를 보시면 위생관리부터 영양, 배설, 운동 및 활동 이렇게 해서 12가지 항목으로 1군부터 4군까지 나눠 있는데요. 1군은 12점부터 17점, 2군은 18점부터 29점, 3군은 30점부터 41점, 4군은 42점부터 48점까지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1군은 급성 질병에 걸린 환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2군은 급성 질병에 대해서 만성 질병을 함께 가진 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3군은 만성 질병이나 불구를 가진 환자로서 질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지만 기능 수준을 증진할 수 있는 환자고요. 4군은 만성 질병이나 불구를 가진 환자로서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집에서 머무를 수 없는 상태를 4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동에 이제 대입돼 이 분류 도구를 시행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전산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병동이 쭉딱 뜨면 환자분 클릭하시면 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클릭을 하시면 측정 점수가 나오고요. 중증도가 1군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저장을 하면 병동별로 몇군 환자가 몇 명이고 어느 병동에 몇군 환자가 몇 명이고 3, 4군 환자가 몇 명, 그러니까 주의 요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도 카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산정이나 간호 수가에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제 환자를 파악할 때도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이런 항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 파악하는데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중증도 분류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거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직장에서 예쁨 받는 법 팁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ABCD를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26점까지 한다면요. 열심히 일하면 98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으로 하면 47점밖에 안 된다네요. 그리고 지식으로 하면은 96점이라고 하고, 돈으로 하면 72점이래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으면 89점이라고 하는데요. 100점짜리로 하려면, 예, 에티튜드가 100점이라고 하네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리는 제가 제안하는 직장에서 예쁨 받는 법, 비법 첫 번째는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에티튜드라고 하는데, 마음먹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시면 프리젝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프리젝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포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직장을 나가는 강사들도 많은데요. 제일 첫 번째는 프리젝터로서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직장에서도 학생 강사들이 많이 와서 실습을 받고 있는데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훌륭한 강사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시면 그 직장에 걸맞는 성실함과 공손함,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항상 프로젝트에게 예절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강사는 자기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시면 대답 꼭 하시고요. 대답 안 하는 거, 얘기하는데 한숨 쉬는 거, 이런 태도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태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공손한 태도,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 지키시고요. 항상 대답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쁨 받는 거첫 번째가 태도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항상, 병원에 입사하시면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가지고서는 태도 지키셔가지고 꼭 이쁨 받는 간호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차시는 EMR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